야, 유희 씨가 어떻게 보면 선배예요? 뭐야, 후배야? 친구야? 애프터스쿨이 먼저. 어, 근데 유희 씨를 디스를 했는데 뭐 이런 얘기. 난 유희랑은 절대로 같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싶지 않다. 근데 페미니가 떴다에 같이 나왔었잖아. 네, 아, 이게 또, 오, 아. 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오. 방송가에서는. 그러니까. 어, 정말요? 제가 조금 상처를 받았었어요. 그때 촬영할 때? 네, 오. 그때 4년 전에 저 완전 이제 신인 때 어. 처음으로 예능을 혼자 나갔는데 어, 혼자 나갔어 또? 네, 패밀리가 떴다라는 그 방송에 네. 아우, 우리 애프터스쿨의 유희 양과 네. 우리 드레니언 산다라바! 낯을 가리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랑 하룻밤을 자야 되고 어. 또 야, 정말 지옥이었겠다. 그러니까 언니 아니, 성격으로서 야. 더 아마 아니 그걸 왜 이 친구가 나갔어? 그때 이효리 씨 있었어요? 네, 네. 근데 나가기 전에 사실 걱정을 많이 안 한 게 그때 같은 회사인 대성군도 아, 그래, 대성. 고정으로 있었기 네. 때문에 회사에서 달아야 걱정 마 대성이가 다 챙겨준대. 어. 그래서 편하게 갔는데 어. 도착하자마자 막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뭐예요? 원래 보통 게스트가 한 명인데 어. 막 사랑을 독차지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희 씨랑 둘이 나간 거예요. 유희도 그때 만만치 않았거든. 아니 한창 인기 많을 때였죠. 패밀리가 떴다 그 오빠들이 어. 유희를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또. 관장하지 뭐. 전부터. 그래갖고 아마 좀 그랬나 보다. 네, 그래서 갔는데 게임을 한다고 자라팀, 유희팀 이렇게 마음에 드는 대로 가세요 그랬는데 대성이가 제일 먼저 난 유희! 이러면서 우린 뭐 다 좋아요. 대성이! 대성이! 어, 대, 대성이야, 대! 대성이 몇 번 카메라 하죠? 아, 재밌네. 어, 재밌네요. 약간 모노드라마 같은 그런 저희가 있었죠. 그런 요소가 있으면서, 그죠? 네, 그리고 그때 진짜 다 뭐 유재석 선배님부터 해서 모든 남자분들이 유희 씨가 한마디 하면 다 막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때 효리 언니는 저희 팀으로 와주시고 어. 감사합니다. 전 유희가 싫었어요. 오빠들이 하도 유희 낙 비싼 사람을 좋아하는 거라. 아니 잘하는 네. 잘하도 귀여웠지만 어. 어찌나 그렇게 유희 하는지. 그럼 아무래도 방송 분량이 좀 차이가 그치? 나겠어요. 네 그때 아, 저는 거의 통신이었고 유희 씨랑 대부분 나왔거든요. 아니 아. 그럼요. 그거 이제 녹화하고 나서 아 녹화 오늘 너무 잘 됐다. 다음 네, 진짜 모니터 할 때 기대하면서 본 거예요? 아니면, 아, 이게 뭐. 할 때부터? 아, 어. 네, 마음에 안 들죠. 약간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다. 아, 그렇게까지 편집될지 몰랐구나. 그렇게까지 편집될지 몰랐구나. 편집할 만큼 제가 뭘 많이 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막 되게 유희 씨는 몸매도 좋으시고, 막 섹시 댄스 같은 걸 준비해 오셨는데, 저는 또 그때. 핫도그 가져왔잖아. 핫도그 의상이. 아, 유희 씨는 섹시 댄스 하는데. 네. 여러모로 악재였네. 춤 한 번씩 추라고. 유희가 또 막 머리 풀고서 막 또 섹시 댄스를 하는데 갑자기 달아가 주섬주섬 오늘처럼 가방에서 핫도그 인형을 꺼내는 거예요. 또 힘들었던 건 뭐가 있었어요? 그때 일단 제가 그 당시에는 강아지, 작은 강아지도 되게 무서워했었는데 진돗개 마을에 가서 이따만한 개들이 막 있고 맞아 맞아 야. 분량을 따려면 아마 무서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냥 이러고 몇 시간 있어. 아 너무 무서워서. 네 그리고 약간 화도 나고 지금 나 왜 방금 우리 입장에서 막 호랑이가 진짜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아니 매니저들이 얘기 안 해줬어요? 일단 대성이가 있었고 몰랐겠지. 네 아, 그냥 많이 이뻐해 줄 것이다. 뭐. 대성이는 오빠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애.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구나. 야, 잠, 지금 오늘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 오늘 분위기. 오늘 좀, 근데 괜찮지? 오늘 풀리고 있지? 초반에 좀, 아니요, 지금 많이 어때? 도와주셔서. 2주부터 난 것 같아, 어때? 아니요, 조금 더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여기 지금 생각지도 못한
시엘 양이 잘해주고 있어서 생각 지금 페르니가 떴다 때보다는 지금 분위기 좋아요? 그때보단 난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모르죠. 방송 보면 맨날. 아니야.